불법 사행성 게임장업주가 유흥업소에서 경찰관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의 게임장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자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사행성 게임장.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 정지를 당한 겁니다. 6개월 실형을 살고 최근 출소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 A씨. A씨는 MBC 취재진을 만나 경찰관에게 수차례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게임장이 적발되자 지인으로부터 목포경찰서 경찰관을 소개받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2차, 3차 이렇게 유흥하고 느슨하게 가서 접대하고 그렇게 된 거죠. 조사 받을 때 편하게 받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두 달 동안 경찰관과 여러 차례 어울렸다는 A씨. 경찰관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까지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핸드폰으로 개인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필요하다 해서 그럼 계좌번호를 보내주시오. 이렇게 계좌번호를 보냈더라고요. A씨는 경찰관을 소개시켜준 지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접대 사실까지 고소장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다음 주 해당 경찰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